디미니시드 세븐 코드. B 디미니시드 세븐 코드 설명하겠습니다. 디미니시드라는 이름이 많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잡는 방법과 소리에 대해 설명할 테니 보시고 연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드 잡는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번, 두 번째 손가락, 2번 프렛, 5번 줄. 자, 이 자리 누르세요. 이 자리가 베이스 음이 나는 B, B 자리입니다. 다음 3번 손가락, 3번 프렛, 4번 줄. 그리고 1번 손가락은 1번 프렛, 하나, 둘, 셋, 3번 줄 자리 누르세요. 마지막 4번 새끼손가락은 3번 프렛, 하나, 둘, 2번 줄 자리. 엄지는 6번 줄 뮤트. 자, 이게 B 디미니시드 7 코드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1번 줄까지 소리를 낼수 있는 코드 모양입니다. 단 약간의 바레코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차이는 그냥 1번 줄이 소리가 나냐 안 나냐 이 차이뿐입니다. 1번 줄이 소리 나면 조금 더 시원한 소리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바레코드니까 엄지는 넥뒤 중앙에 위치하세요. 자, 그럼 손목은 이렇게 꺾여야 합니다. 아까는 이런 식으로 잡았었는데 손목이 일자죠? 지금은 손목이 꺾여야 합니다. 엄지는 넥뒤 중앙. 자, 이렇게. 그 다음 2번 손가락, 2번 프렛 같은 5번 줄. 3번 손가락, 3번 프렛, 4번 줄. 자, 1번 손가락이 1, 2, 3번 줄, 1번 프렛에 있는 하나, 둘, 셋, 1, 2, 3번 줄을 전부 다 눌러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3번 프렛, 2번 줄 자리. 자, 이 모습이 B 디미니시드 7 1번 줄까지 칠때 잡는 코드 모습입니다. 자, 코드 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줄을 뮤트한, 자, 손목이 일자로 쭉 펴서 잡을 수 있는 B 디미니시드 7. 이 코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지는 6번 줄 뮤트, 베이스 5번 줄부터. 1번 줄은 뮤트. 지금 새끼손가락 살에 살짝 닿아서 소리 안 나고 있습니다. B 디미니시드 7, 둘, 셋. 뭔가 마이너 계열이 소리인데 조금 더 우울하다고 해야 될까? 살짝 오묘하면서, 그렇죠? 어쨌든 메이저의 밝고 행복한 느낌의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디미니시드 7 코드 소리 특징입니다. 이번엔 1번 줄도 함께 소리내는 B 디미니시드 7 코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엄지는 넥뒤 중앙, 손목은 꺾여야 합니다. 1번 줄, 2번 줄, 3번 줄을 동시에. 자, 손가락을 눌렀는데 헤드 쪽으로 미세요. 이렇게 살이 비틀어지면서 옆면으로 누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레코드는 다 이런 식으로 잡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엄지는 넥뒤 중앙, 손목은 꺾은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이 헤드 쪽으로 밀렸을 때 이렇게 돌아갑니다. 줄 자국도 손가락 옆면에 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같게. 자, 아, 6번 줄은 2번 손가락 손끝으로 뮤트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선 엄지가 올라와서 뮤트할 수 없기 때문에, 자, 2번 손가락 손끝으로 6번 줄 뮤트, 베이스. 그리고 1번 줄. 자, 한번 들어보세요. 고음이 소리가 추가되어서
아까보다 조금 더 시원한 소리가 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맨 처음에 배웠던 디미니시드 7. 그거는 1번 줄. 디미니시드 7 코드는 코드와 코드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줄 때 그 중간에 딱 들어가면 그 코드 진행이 세련되고 멋진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C코드에서 A마이너로 가는 코드 진행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해보면 둘, 셋,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들어도 괜찮은데 이 C와 A마이너 사이에 지금 배운 B 디미니시드 코드를 넣어서 해보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둘, 셋. 자, 어때요? 아까와 확실히 다르죠? 다시 한번. 둘, 셋. 자, 아까 했던 진행은 근데 디미니시드 7 쓰면 자, 디미니시드 7 코드가 들어가면 귀를 팍 찌르면서 어? 할 때 다음 코드로 부드럽게 넘겨주는, 즉 연결해주는 이런 멋진 역할을 한 코드입니다. 단독으로 들었을 땐 그냥 뭔가 더 우울하고 약간 오묘한 소리가 나는, 정체를 모르겠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제 이렇게 코드 사이에서 들으면, 자, 아주 멋진 역할을 해주는 코드가 바로 디미니시드 7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B 디미니시드 7 코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는 악보에 이제 디미니시드 7 코드가 나오면 아 뭐지 하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틈틈이 연습하셔서 멋지게 착 잘 잡고 연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의 특색, 소리도 잘 이해하시고요. 자, 앞으로 즐거운 기타 연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